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8조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미국은 기업들에게 지원할 반도체 보조금 액수를 280억 달러로 확정했습니다. 이 중 인텔이 100억 달러 이상, TSMC가 5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에도 60억 달러 이상의 금액이 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것입니다. 다만 외신은 보류 중인 발표는 예비적인 합의일 뿐 최종 결정이 내려지진 않았다고 전제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는 다음 주 인텔을 시작으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한편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